참가하고 기념관 방문하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십니까? 김영삼 대통령 정말 평생을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고 또 기억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 시간 23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던 것도 기억나고 대통령 되신 뒤에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반응을 하셔서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의 비리가 많이 개선되는 그런 성과를 이루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려운 때 나라를 세우시는 그 과정에서 젊은 이들에게도 많은 꿈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곳에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역사를 바로 보고 또 역사에서 배울 점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긍정적인 역사관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